안녕하시죠? 세상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? 우리 그 남자들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. 이제 마누라한테 잘해야 돼요.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가끔씩 이제 뭐죠? 그 외식도 시켜줘야 하고요. 그렇지 않으면 대우받지 못합니다. 자, 그런데다가 우리네 남자들은 또 직장생활 해야지요. 복잡하지요. 도와줘야죠. 이렇게 집사람들한테 가끔씩 외식도 시켜줘야 됩니다. 그래야 점수를 따고 할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지금 이분 멋쟁이시죠? 예, 잠깐만요. 예, 이분 멋쟁이십니다. 멋쟁이. 지난번에 도가니님 그려드렸고, 예, 오늘 멋쟁이님. 그리고 내일은 또 고인돌림 그려야 되는데,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. 자, 그리고 여기 또, 옷 색깔이 어떻게 되나요? 아, 짙은 청색 같은데, 짙은 청색이 어디 있나? 짙은 청색이 어디 있을까요? 일단 엷은색으로 먼저 해놓고요. 색깔 찾기 힘드네요. 일단 먼저 이 엷은색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. 엷은색 먼저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한 다음에 짙은 색깔로 들어가야 돼요. 엷은 색깔을 제하고, 이것도 백색 있습니다. 여기 있고요. 짙은 청색으로 또 옷을 또 마저 짙은 청색을 해야 돼요. 여기 이렇게 하고요. 그리고 머리 색깔을 이제 들어갑니다. 머리를 색깔이 들어가는데, 여기 이제 잔머리를 이렇게 합니다. 여기까지 바리캉들 돼 있고요. 여기서 또 잔머리 이렇게 내려오고요. 짙은 색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. 아,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기 또 바쁘다 보니까 자꾸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, 집에 이제 도착했어요. 도착해가지고 자동차 키를 탁 빼서 옆에 손에 뭐 든 게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. 들어와서 늘 습관대로 내 자동차 키를 꼽아놓는 고리가 있어요. 문 열고 눈 열자마자 들어와서 바로 짐 손에 든 거 내려놓으면서 습관대로 자동차 키를 걸어놓는 자리가 있는데, 어? 키가 없는 거예요. 이런. 이제 차 키를 내가 분명히 차를 잠그고, 이제 왜 잠글 때 왜 이렇게 하면 띠그덕 하는 소리 있죠? 그 소리를 나는 걸 확인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, 집에 와서 자동차 키 걸은 고리에다가 걸으려고 그랬더니 키가 없는 거예요. 자동차 키가. 이런.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후라시를 하나 들고 이제 그 자동차한테 갔습니다. 가서 후라시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는데 키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잠긴 건 확실하니까. 그게 어떡합니까? 집에 다시 올라와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도 역시 잘 없어요. 키가. 그러면 차 안에 어딘가 안 보이는 곳에, 후라시를 비춰도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는 거죠. 그 방법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, 이분 이제 입술 한번, 입술 남자지만 입술도 대부분 색깔을 약간 붉은색을 넣어야죠. 예, 칼라니까 이렇게 딱. 그리고 어떻게 해요? 다시 집에 와서 또 방에서 또 막 찾아봤어요. 근데 없어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SOS, 예, 보험회사 고장 신고 그걸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왔어요.
빨리 오더라고요, 요즘은. 그래가지고, 아, 고맙다고. 이 사람 오자마자 팍 열어주더니, 아, 저 보조키를 갖고 다니세요. 그러더니 가서 가버렸어요. 그 다음에 차를 문을, 차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 안에 내가 둘만한 곳.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.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내가 나와서 차 이렇게 잠금장치 띠그락 하는 소리를 한 걸 보면 내 바깥에서 분명히 잠갔단 말이에요. 그런데 차는 차 안에 키 없고 집에 올라가도 키가 없습니다. 그런 방법은 딱 한 가지죠. 차에서 내 집에 오는 동안 떨어뜨린 거예요. 그래서 샅샅이 뒤졌습니다. 브라시 두 개를 갖고 와가지고 헤드랜드, 머리에 끼는 브라시 또 손에 든 브라시 이렇게 해가지고선 열심히 찾았습니다.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했어요. 야, 이제 내일 출근할 때는 출근을 못하고 자동차 키 만드는 사람 불러와야 되겠구나. 이제 그런 걱정을 하면서 벤츠에 이제 깜깜한 밤에 벤츠에 이렇게 저기 수위 아저씨가 앉아서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저도 탁 앉아가지고 아 이런 얘기를 이래서 했어요. 아 차 키를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내가 난감해졌다고. 그러니까 어이구 큰일 났네요. 그걸 같이 걱정하면서 나이 먹으니까 이제 뭐 그렇다는 동. 그 이제 나는 이제 포기했고 그냥 하소연 대소를 하고 있었어요. 자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하면서 이제 아 다시 올라가야죠. 뭐 어떻게 하나요? 내일 아침을 위해서. 그러고서 아래를 딱 벤치에서 밑을 내려다보는데 가랑잎 사이로 뭐가 살짝 까만 색깔이 보여요. 딱 보니까 가랑잎 딱 발로 차보니까 그 안에 내 키가 있는 거예요. 아 이런.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하고 신세한탄하지고 하면서 아들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영영 못 찾는 건데 야 수희 아저씨 이야기하는 바람에 아이고 내 키가 또 도망가네. 키가 아니라 연필 자라났네. 아 그래가지고서 이제 찾은 겁니다. 아 이거 무슨 쇼를 해도 그런 쇼가 없어요. 예. 어쨌든 키를 찾았으니까 다행입니다. 아 그래 이제 다음서부터는 보조키를 아 한 가지 더 빼먹었네요. 집에 안에 어딘가 제가 보조키를 잘 둔 데가 있어요. 그 보조키를 쓰려고 그 또 들어와서 보조키 그렇게 찾는데 또 역시 보조키도 없었어요. 다행히 수희 아저씨하고 깜깜한 밤중에 벤치에 앉아서 수희 아저씨는 담배 피고 나는 담배 안 피지만 나이 먹고 내 주접을 산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땅을 딱 쳐다보니까 발밑에 있는 거예요. 아 완전히 쇼했습니다. 이제 한 가지 배운 거 있습니다. 보조키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잊어버렸으니까 만들어서 항상 별도로 갖고 있는 보조키 한 복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자 멋쟁이님 네, 멋쟁이님도 이제 차를 갖고 다니시겠지만 보조키 꼭 집안에 어딘가 하나 갖다 놓으시고 다닐 때도 수첩이나 지갑에 하나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 저처럼 정신없으시진 않으시겠지만 예. 아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끝났네요. 선생님 이제 멋쟁이 선생님 쫙 이렇게 크게 해서 쇼트 영상 또 어떤 음악을 넣어드릴까 생상해 봅니다. 자 그럼 쇼트 영상 하러 보러 갑시다. 하나 둘 셋 큐.